불분리라는 것은 죄 정거고 멀리 죄 정거에서 떠나가면 이분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이게 안 올라가요. 왜? 의탁했기 때문에. 왜? 죄 정거에게 맡겨줄 때는 하나님 역할을 다 하라는 거예요. 예수님 역할을. 그래서 그림을 잘못 그렸으면 본을 다시 떠주는 거예요. 하나님 이 사람은 요거 못해요. 지금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하나님이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지도하기가 참 벅차요. 지도하다 보면 그냥 60년 그냥 지나가면 저분은 그냥 예언은 예언으로 끝나니까 좀 이루고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게 중보기도예요. 해주시지 못해서 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. 저분은 지금 저렇게 두려움이 많은데 저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래서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.